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7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2, 93페이지 첫 번째 본문의 단어까지 했었죠? 오늘은 92페이지 첫 번째 본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교과서 92페이지를 펴주세요.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단어들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짜이 짜이 날날 샤 샤 하우 하우 시엔 시엔 北大东门站站起起汽车，汽车，火车，火车，飞机，飞机，公交车，公交车，出租车，出租车，马，马，自行车，自行车。走路，走路，孩子，孩子，聪明，聪明。그러면 이제 92페이지 첫 번째 본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请 꺼넣어두. 我们怎么去北京大学？我们怎么去北京大学？坐地铁吧，坐地铁吧，又快又方便，又快又方便。在哪儿下车？在哪儿下车？坐四号线，坐四号线，在北大东门站下车，在北大东门站下车。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怎么去北京大学？여기 怎么라는 단어,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단어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물어보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의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북경대학, 베이징대학에 가지? 우리 어떻게 베이징대학에 가지? 자, 요거 베이징대학은 베이따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워먼 점머치 베이따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워먼 점머치 베이징다쉐라고도 해도 상관없지만 워먼 점머치 베이따 해도 의미상 다르진 않습니다. 자, 요 점머 의문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전 시간에 배웠던 다른 의문사, 삼과에서부터 우리가 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설명했던 거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什么? 什么? 什么는 삼과에서 배웠죠. 무엇? 무슨? 이런 뜻이었습니다. 你叫什么名字? 네 이름이 뭐니? 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나. 나는 어느 어디란 뜻이고요. 역시 삼가에서 배웠죠. 니시 나고어른,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에서 배운 단어죠. 읽어보겠습니다. 쉐이, 쉐이, 누구란 뜻이고요. 저시 쉐이, 이 사람은 누구니? 요 표현에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역시 사과에서 배웠던 단어죠. 읽어보겠습니다. 지, 지, 지는 몇인데? 10 이하의 수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샹 지니엔지, 너는 몇 학년이니? 혹은 5과에서 찐티엔 지유의 지하오,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혹은 现在 지디엘러, 지금은 몇 시입니까? 에서 요 지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 요게 10 이하의 수, 10 미만의 수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그럼 이상의 수를 물어볼 때는 어떤 단어 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또샤오입니다. 또샤오는 10이 넘어가는 수를 물어볼 때, 그리고 진은 10이 안 되는 수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둘다 예외 사항이 있다고 했었죠. 진은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뭐 연도를 물어볼 때는 10이 넘어가도 쓸수 있고, 또샤오는 10이 안 돼도 쓸수 있는 경우는 뭐 가격을 물어본다든지 뭐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그럴 땐 10이 안 돼도 또샤오를 써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와 또샤오의 예외의 경우도 꼭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걸 읽어보겠습니다. 什么时候? 이것도 오과에서 배웠죠? 언제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하니 考试 시간은 什么时候? 중국어 시험 시간은 언제니? 그때 우리가 다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什么, 나, 쉐이지, 多少, 什么时候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점머라는 단어가 나왔죠. 점머는 수단과 방식을 물어보는 어떻게란 뜻을 가진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의문사 한꺼번에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쪼띠티에바. 자, 쪼띠티에는 띠티에가 지하철이니까 지하철을 타다가 되겠죠. 근데 뒤에 바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다뤘었던 건데, 이게 사과에서 배웠던 것 같거든요. 사과. 무슨 뜻이었죠? 일단 요 바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권유. 두 번째, 추측. 세 번째, 명령. 요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바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권유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자. 지하철 타고 가자. 요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쭈어는 교통수단을 타다란 뜻인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의자에 앉아서 가는 것을 탈 때, 의자에 앉아서 가는 교통수단을 탈 때, 쭈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바퀴가 4개 달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혹은 뭐 4개 이상 달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쭈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바퀴가 2개 달린 거, 혹은 안장이 달린 걸탈 때는 치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치라는 동사를 쓰는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이제 말. 말은 뭐 교통수단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탈땐 치를,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가는 걸탈 때는 쭈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4개 이상, 그 다음에 바퀴가 2개. 말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한 대로 의자에 앉아서 가는 거, 안장에 달린 걸 타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도 좋고, 바퀴가 4개 이상 달린 거, 그 다음에 2개 달린 거, 그렇게 기억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93페이지 오른쪽 1번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쭈어를 동사로 갖는 교통수단. 첫 번째 거, 汽车, 자동차죠. 그 다음에 火车, 기차죠. 그 다음에 飞机,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公交车, 버스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巴士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出租车, 택시라고 했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的士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를 동사로 쓰는 교통수단은 첫 번째 말이죠. 그 다음에 自行车, 자전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알려준 오토바이, 모토车. 그래서 요세 가지와 나머지 다섯 가지를 좀 구분지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읽어볼게요. 又快又方便. 요는 또란 뜻이었죠? 快는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빠르다. 方便은요? 그렇죠. 편리하다. 그러니까 빠르면서 편리해. 요런 뜻이죠. 지금 지하철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네요. 지하철 타고 가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빠르면서 편리해. 빠르면서 편리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줬지만 중국은 지하철이,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정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은 웬만하면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도로에 러시아어가 심하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조금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둬야 될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는 두 가지 상황이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낼 때 씁니다. 지금 빠르다와 편리하다. 요두 가지 지금 상황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금 지하철의 장점으로 지금 그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이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낼 때 여우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뭐 여우란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 아이는 잘생겼고 똑똑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잘생기다가 쇼아이였고 기억이 나나요? 쇼아이. 그 다음에 똑똑하다는 총명이죠. 이거는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우 쇼아이 여우 총명. 그래서 똑똑하고 잘생겼어. 요것도 어차피 그 친구에 대한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건으로도 해도 되겠죠. 뭐이 음식은 맛있고 그 다음에 푸짐해. 뭐 요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데, 다만 주의할 거는 그 상황이나 성질이 비슷한 조건이어야 됩니다. 비슷한 성질이어야지만이 여우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이면은 여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빠르고 맛있어. 이거는 전혀 같은 성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 마르고 공부 잘해. 요것도 좀 비슷한 성질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마른 거랑 공부 잘하는 거, 요거는 좀 상황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로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우는. 예를 들면은 쇼아이 총밍,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맛있고 푸짐해.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사용할 땐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짜이나 시아처. 짜이 나 시아처.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건데, 어디서 내립니까? 어디서 내리니? 이런 뜻이죠. 어디서 내리니? 자, 시아처는 하차하다라는 표현이었죠. 반대말로는 뭐가 있었죠? 그쵸. 아래아 대신에 윗상자를 써서 샹처. 요게 타는 거죠. 그래서 짜이 나 샹처, 어디서 탑니까? 짜이 나 시아처, 어디서 내립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쪼, 스, 하우, 시엔. 쪼, 스, 하우, 시엔. 자, 하우, 시엔은 노선을 나타내고 보통 어떤 교통수단의 노선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지하철의 노선을 나타낼 때 쓴다고 했었죠. 지금 우리 지하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 시엔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몇 호선을 타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4호선을 타고, 이런 뜻입니다. 4호선을 타고. 4호선을 타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짜이, 베이따, 똥먼짠, 시아처. 짜이, 베이따, 똥먼짠, 시아처. 어디서 내린다는 거죠? 그쵸. 베이징 대학 동문역에서 내리면 돼. 4호선을 타고 베이징 대학 동문역에서 내리면 돼.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을 가려면은 베이징 대학 동문역에서 내리면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요 시엔입니다. 시엔. 시엔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노선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보통 하우랑 많이 써서 하우 시엔이 지하철 노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버스 노선도 있잖아요. 버스 노선, 그러니까 몇번 버스, 그런 표현을 나타낼 때 중국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 바로 길로자를 씁니다. 루라고 발음하는데요. 요 루가 중국에서는 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몇번 버스 했을 때 숫자가 앞에 놓이고 루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교 앞을 지나는 버스. 예를 들어, 55번 버스가 있네요, 55번. 55번 버스를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쓰는 건.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읽는 거죠. 자,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이거 하우 했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 중국에서는 방번호, 연도, 그 다음에 버스 번호는 어떻게 읽는다? 그쵸, 숫자 하나씩 끊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 55번 버스는 우루가 아니라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쵸, 우루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루가 55번 버스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302번 버스는 산, 링, 얼, 루. 요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번호도 숫자를 하나씩 끊어 읽는다. 꼭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1-1, 2-2 이런 식으로 다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중국 버스에는 다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표현한다는 거꼭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본문입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我们怎么去北京大学？坐地铁吧，坐地铁吧，又快又方便，又快又方便。在哪下车？在哪下车？坐四号线，坐四号线。在北大东门站下车，在北大东门站下车。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점머입니다. 점머. 점머는 수단과 방식을 물을 때 쓰는 의문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의문사, 什么랑 나랑 谁랑 지랑 什么时候, 그 다음에 多少도 하나 더 추가하고요. 점머까지 7가지 꼭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쭈어. 바퀴가 달린 4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교통수단 혹은 의자에 앉아서 가는 교통수단을 탈 때는 쭈어. 그 다음에 바퀴가 두개 달리거나 안장이 달린 교통수단을 탈 때는 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꼭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우는 두 가지 상황이나 성질이 동시에 존재함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근데 비슷한 성질이어야 된다는 거꼭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에는 지하철 노선, 보통 하우 시엔으로 지하철 노선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버스 노선, 버스 번호는 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버스 번호는 숫자를 하나씩 끊어 읽는다는 거. 꼭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두 개의 문장만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자, 두 개의 표현 뭘 기억하냐면요.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我们怎么去北京大学? 우리 베이징 대학엔 어떻게 갑니까? 요거를 왜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학습목표 1번이 뭐였죠? 길을 묻는 표현을 배워본다고 했었죠. 요게 바로 길을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坐地铁吧，又快又方便。 지하철 타고 가자. 빠르고 편리해. 그래서 요두 개의 문장을 별표치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말하기 테스트용으로 할 거니까 꼭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질문과 대답을 위한 학번과 이름을 쓰는 과제만 내드릴 거고요. 그것만 써서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하는 질문은 비공개 댓글로, 친구들한테 하는 질문은 공개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진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고요. 선생님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